먼저 귀족의 사전적 정의를 찾아보았습니다. 귀족이란 혈통, 문벌, 공적 등에 의해 정치적, 사회적 특권을 가지게 된 사람을 읽었습니다. 1910년 8월 29일, 대한제국이 일본에 의해 나라를 강탈당한 날, 우리는 이 날을 우리나라 역사상 처음으로 국권을 상실한 날로 1910년 경술련에 당한 국가적 치욕이라 하여 경술국치라고 배웠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 치욕스러운 날, 강압적인 조약 체결 직후 서울 덕수궁 석조전 앞에서 촬영한 이 기념사진에서 우리는 이들의 몸짓, 얼굴 낯짝, 눈빛 속에서 치욕스러움이라는 감정을 도무지 느낄 수가 없습니다. 바로 경술국치 그날 일본은 조선총독부 황실령 제14호를 통해 조선귀족령을 공포하고 며칠 후 1910년 10월 7일 조선귀족 76명이 탄생했습니다. 조선귀족이 있기 전 조선 그리고 대한제국에는 이미 나라를 팔아먹는 놈들 내국노들이 존재했습니다. 경술국치에 앞서 5년 전 1905년 11월 17일 일본은 을사늑약을 통해서 대한제국의 외교권을 강제로 박탈했습니다. 을사우적은 1905년 11월 17일 을사늑약 체결을 찬성했던 당시 대한제국 학부 대신 이완용, 내부 대신 이지용, 외부 대신 박재순, 군부 대신 이근택, 농상공부 대신 권중현 이 다섯 명의 매국노를 일컫는 단어입니다. 한일신협약 정미칠조약은 일본이 한일병탄에 앞서 진행한 예비조처로서 고종 퇴위 4일 후인 1907년 7월 24일 체결했습니다. 정미칠적은 정미칠늑약 조인에 찬성한 내각 총리 대신 이완용을 비롯한 농상공부 대신 송병준, 군부 대신 이병무, 탁지부 대신 고영희, 법부 대신 조중웅, 학부 대신 이재곤, 내부 대신 임선준 이 일곱 명의 매국노를 칭하는 말입니다. 일본은 결코 서두르지 않고 수년 동안 중일 전쟁과 러일 전쟁 등을 통해 대한제국 내에서의 영향력을 키우며 매국노들을 통해 서서히 대한제국을 빼앗고 있었습니다. 결국 1910년 8월 29일 대한제국은 일본에 의해 역사 속에서 사라지게 됩니다. 경술국적이란 한일병탄조약 체결에 찬성하고 악장선 매국노를 일컫는 말로 내각 총리 대신 이완용, 시종원경 윤덕영, 국내부 대신 민병석, 탁지부 대신 고영희, 내부 대신 박재순, 농상공부 대신 조중웅, 친위부장관 겸 시종무관장 이병무, 이완용 처남 및 승령부총관 조민희 이렇게 총 8명을 지칭합니다. 일본은 경술국치 이후 우리나라 국민을 일본 국민으로 편입시킨 후 자기 국민은 내지 신민, 우리나라 국민과 타이완 사할린인은 외지 신민으로 법적 지위를 구분하고 최하층민으로 차별했습니다. 당시 일본에서는 메이지 유신 1년 후 1869년부터 1947년까지 화족이라는 이름으로 일본 귀족 계급을 하사받은 사람들이 존재했으며 경술국치 이후 일본은 때로는 그들의 수족처럼 때로는 입안의 혀처럼 굴었던 매국노들을 치사하기 위해 조선귀족령을 공포하고 자기를 수여했습니다. 조선귀족은 외지 신민이라는 최하층민으로 고통받았던 우리나라 국민과는 다르게 일본 화족과 동일한 예우를 누렸습니다. 1910년 10월 7일 탄생한 조선귀족 총 76명 중 공작 수여자는 존재하지 않으며 후작 6명, 백작 3명, 자작 22명, 남작 45명이 자기를 받았습니다. 후작 수여자는 대부분 대한제국 황실과 연관된 인사들로 윤태경, 이재환, 박영효, 이재극, 이해승, 이해창 총 6명이 자기와 함께 은사공채를 각각 50만 4천엔, 33만 6천엔, 28만엔, 16만 8천엔을 받았습니다. 백작 수여자는 총 3명으로 매국 트래블을 달성한 이완용과 을사우적 이지용을 비롯하여 명성황후 후손이자 순종황제 첫 번째 부인 순명효황후의 남동생 민영린이 자기와 함께 은사공채를 각각 15만엔, 12만엔, 10만엔을 받았습니다. 자작 수여자는 총 22명으로 을사우적, 정미칠적, 경술국적 등 매국노들이 포함되었고 자기와 함께 은사공채는 3만엔부터 10만엔까지 받았습니다. 남작 수여자는 총 45명으로 대부분 친일파 매국노들이 포함되었고 자기와 함께 은사공채는 2만 5천엔부터 5만엔까지 받았습니다. 조선귀족은 후에 추가로 선정된 이완용 차남, 이항구를 비롯하여 자기 세습으로 발생한 습작자 81명을 포함하여 총 158명이 조선귀족으로서 자기를 받았습니다. 또한 이완용, 송병준, 고영희 아들 고의경은 1920년 각각 후작 및 백작으로 승작했으며 민영린과 김병익은 아편 흡입죄로 인해 1919년 조선귀족 자기를 박탈당했고 조희연은 1915년 파산으로 인해 자기를 박탈당했으며
이지용은 도박죄로 인해 귀족 예우가 잠시 박탈당했습니다. 그리고 언제나 소수였지만 존재했던 본인들의 소신을 지키며 조선 귀족 자기를 거부하신 분들이 계셨습니다. 한규솔은 을사늑약 체결 당시 조정에서 의정 부참정 대신으로서 가장 강력하게 반대한 인사이며 6.1주는 을사늑약, 정미칠조약, 한일병탄을 완강히 반대했고 남작 자귀수여 또한 거부했습니다. 김석진은 1905년 을사늑약 체결 이후 을사오족 처형을 상소했고 1910년 남작 자귀가 수여되자 수치심에 자결했으며 조정부 또한 수치심에 자결을 시도했고 실패 후엔 자귀수여를 거부했습니다. 윤영구는 예조 2조 판서까지 역임했고 을사늑약 이후에는 입각을 거부했으며 민영딸은 명성황후의 13촌 조카로서 을미사변 이후 관직을 사퇴했습니다. 조경호는 흥선대원군 사위로 한성부판윤까지 역임했고 홍순영은 헌종비 효정황후의 조카로서 공조판서 등 여러 관직을 두루 거쳤습니다. 이렇듯 한규솔, 6.1준, 김석진, 조정구, 윤영구, 민영딸, 조경호, 홍순영, 이파리는 저마다 주요 관직을 두루 거치며 일본에 협조하면 더 편한 여생을 지냈을 수 있었으나 나라를 빼앗긴 암담한 현실에서도 일본의 회유책인 조선귀족 자기 수여까지 거부하며 꿋꿋이 소신을 지킨 멋진 분들이라 생각합니다. 윤치호는 아버지 윤흥렬로부터 남작 자기를 습작했으나 1913년 배고인 사건으로 김사준은 의친왕의 장인으로 고종황제의 망명을 시도하려다 조선보안법 위반으로 일본으로부터 조선귀족 자기를 박탈당했습니다. 그러나 윤치호는 훗날 친일활동에 가담하여 광복 후 많은 비판을 받았고 김사준은 자기를 받은 날 너무 기뻐서 잔치를 벌렸다는 점 등은 아쉬운 부분입니다. 김가진은 1919년 3.1 독립만세운동 이후 조선민족대동단 총재를 역임하며 제2의 독립만세 시위를 기획했으며 그해 10월 아들 김희안과 함께 상해로 망명하여 대한민국 임시정부에 참여했습니다. 이용직과 김윤식은 1919년 3.1 독립만세운동 때 독립청원서인 대일본장서를 작성했고 이로 인해 1919년 7월 17일 일본으로부터 모든 자기와 직책을 박탈당했습니다. 1910년대 당시 인구가 약 1600만 명 정도였음을 감안해보면 조선귀족은 총 158명으로 약 10만 명 당 한 명꼴로 나라의 초일류 엘리트라고 생각해도 무방할 듯합니다. 이러한 사람들이 본인들의 안위를 위해 나라를 팔아먹고 그 권세를 조선귀족으로 세습하며 누렸던 것은 우리나라 역사에서 가장 치욕적인 부분 중 하나라 생각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선귀족 158명 중에는 조선귀족 수작을 거부하는 8명, 한규솔, 6.1준, 김석진, 조정구, 윤영구, 민영딸, 조경호, 홍순영이 존재했으며 수작했으나 후에 그러한 행동을 뉘우치고 독립운동에 투신한 김가진 등과 같은 인물들도 있었습니다. 더 나아가 대한민국에는 1919년 3.1 독립만세운동에 전국적으로 참여했던 200만 명의 국민들과 먼 타국의 땅에서 조국의 독립을 위해 헌신했던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비롯한 수많은 독립투사들이 존재했습니다. 우리는 경술국치나 조선귀족과 같은 수치스러운 역사도 그런 시련과 고난을 꿋꿋이 이겨내었던 소중한 역사도 기억해야 합니다.